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 신화그룹의 장래가 달린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중대 발표? 지금 이 자리엔 제 아들 고준표의 피앙세이자 차기 신화그룹의 안주인이 될 아가씨가 와 있습니다. 뭐? 피앙세? 괜찮아? 아무래도 전 금방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데 오는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그룹 JK그룹의 상속녀 하재경량입니다. 아빠! 야! 나 이딴 거 질색인 거 몰라? 약혼은 무슨 어려지고 약혼이야! 내가 알아서 갈게. 아, 나! 야! 구독? 신화 그룹의 미래. 제 아들 고준표입니다. 아니에요, 금잔디야. 초대에 응해줘서 고마워요. 초대에 응해준 김에 우리 준표 생일 축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기, 아, 전 정말 처음 듣는 얘긴데. 야, 구도, 넌 좀 조용해. 피아노 연주 한 곡 부탁해도 실례가 되지 않겠죠? 말도 안 돼. 이 친구는 저랑 지금 막 하죠. 초대까지 해주셨는데 밥값은 해야죠. 할게요. 신화고의 금잔디양이 축하 연주를 들려주겠답니다. 우리 모두 박수를 청해드릴까요?
hair dips across my skin. The palm trees swaying in the wind. Images. You sang me Spanish lullabies. The sweetest sadness in your eyes. Clever trick. I never wanna see you unhappy. I thought you were the same for me. A goodbye, my almost lover. A goodbye, my heart. Dream. I'm trying not to think about you. Can't you just let me be? So long, my luckless romance. My back is turned on you. Should I known you'd bring me heartache? Almost lovers always do.부탁을 해서 괜히 분위기만 망친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주제를 알고 나설 때 나서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해야 되는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생각 없는 사고 뭉치들인 줄 알았는데 왜 정확한 분석을 했구나? 이제 알겠어요? 대신화그룹의 안주인 자린 저 정도가 아니면 감히 넘볼 수가 없지. 무슨 꿍꿍이야? 갑자기 약혼은 뭐고? 넌 대체 여기 왜 온 거야? 누군 오고 싶어 온 줄 알아? 내가 초대했다. 뭐? 미래의 신부를 소개하는 자리인데 친구라면 당연히 축하해줘야지. 안 그러니? 너 바보야? 역시 이제야 주제 파악을 하기 시작했군. 약혼자까지 있는 남의 남자랑 더 이상 무슨 할 얘기가 있겠니? 저기 그 약혼 말인데요, 이거 무슨 서프라이즈 쇼 같은 것도 아니고 진심이세요? 놀라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재경양 부모님하고는 얘기가 다 끝났답니다. 아, 그리고 너, 그러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이제 더 이상 헛된 기대나 망상 따윈 접어야 한다는 걸 알았겠죠? 초대한 보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군. 그럼